아까 세 가지 기법을 배우셨잖아요. 그럼 어떤 기법이 가장 피부 위에 들어갈까요? 피부의 표피증과 진피증 사이에 시술을 할 텐데요. 그 위에 제일 첫 번째 올라가는 시술이 두 번째. 그럼 제일 마지막.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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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이게 뭐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반영구 실패 사례들 왜 생기는 걸까요?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실패 사례와 잘된 사례를 분석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상하게 눈썹술을 시술을 하는 거죠.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말 좋은 강의죠? 눈썹의 길이가 똑같더라도 눈썹 산의 위치에 따라 눈썹의 느낌이 확 달라지는데요. 초보자들도 쉽게 그릴 수 있게 제가 연구한 디자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김아령의 일사이 눈썹 디자인 비법. 앞부분은 부드럽게 라운드 되게 그려주세요. 자, 이러면 일자 눈썹이 돼요. 저만의 결을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개를 해볼게요. 자, 이 방법은 정말 제가 엄청 고심해서 만든 특허까지 받은 기술이에요. 김아령의 일사이 858 엠보 기법 알려드릴게요. 지영, 동안현 눈썹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려보세요. 그럼 삼식상 그리고 오세요. 그런데 학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하지 마세요. 세 번째, 하지 마세요. 고무판에 엠보 연습을 40개 정도 하면 이 정도. 80개 정도 하면 이 정도.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머신을 이용할 때는 바늘이 고무판에 80도에서 90도로 들어갈 수 있게 각도를 조절해 주세요. 머신을 사용할 때 고무판에서 바늘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아이라인은 다른 학생들이 고무판에 한 아이라이너를 보고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지 나는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친구는 앞부분이 너무 뭉툭해요. 그리고 아이라이너를 자세히 보면 색이 균일하게 들어가지 못했네요. 앞부분은 더 얇고 날카로운 느낌이 드러나야 해요. 선들이 균일하게 진한 블랙으로 나와야 하는데요. 아이라이너는 다른 시술보다 안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하게 진한 색소로 나와야 한다는 거, 그렇게 해야 시술이 깔끔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통 입술에 니들은요, 3P, 7P, 9P를 많이 쓰는데요. 입술은 다른 곳에서 시술할 때는 라인 따는 용, 색을 채우는 용, 두 가지 니들을 많이 사용해요. 두 종류의 니들을 사용하게 되면 매 시술마다 니들을 교체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그러면 시술 시간도 늘어나고 재료비도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3P 니들로 라인도 따고 색도 예쁘게 채워놓을 수 있도록 공부해 볼게요. 머신을 저희가 알려주는 대로 똑같이 연습한 학생들은 이렇게 라인도 깔끔하고 디자인도 대칭이 된 입술 모양을 쉽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엠보 기법은 처음 시술할 때 모두들 고무판과 느낌이 완전 달라서 놀라시는데요. 사람의 눈썹 털 때문에 엠보의 선이 처음엔 잘안 보여서 정말 당황하시는데 그때의 팁은 그러면 지금 사진처럼 이렇게 예쁜 결을 살아있는 것처럼 될수 있답니다.
두피가 많이 보이고 머리카락이 얇으신 분들은 대부분 머리 정수리 부분 쪽이 머리카락이 없으신데요. 수지 헤어라인의 포인트는 채워주세요. 성형하지 않았는데 완전 잘생기지는 방법. 오. 눈썹 하나로 멋있어질 수 있는 방법. 그 다음 새로운 기술을 그때그때 생생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 좋은 제품, 새로운 신형 이런 것들을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스타일 강의에서 만나요!